깻잎이 향이 너무 좋아요. 소금 밑간 조금만 해주세요. 이거를 많이 저어주세요.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완전히 섞어지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당근 넣으시고요. 양파도 넣으세요. 소금하고 후추 넣어서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소금을 간을 조금 해야 채소가 익으면서 빨리 볶아져요. 채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깻잎 넣으세요. 깻잎은 넣고 살짝만 익혀주세요. 그러면 이제 불을 바로 끄시면 되세요. 깻잎 넣자마자. 왜 그러냐면 양파하고 당근 열기에 깻잎은 바로 익어요. 넣자마자 한 몇 번 휘 저으면 그냥 불 꺼주시면 되세요. 요 볶아놓은 채소 여기 밥에 넣어요. 또 요거 참치 이게 200g 짜리에요. 그래서 요거 국물 꽉 짰거든요. 참치. 여기다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같이 섞어주세요. 참깨 좀 넣어주시고요. 검정깨도 있으면 검정깨도 조금 섞어주세요. 참치에는 간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채소 볶을 때 제가 밑간을 조금 했기 때문에 따로 간은 하지 않아요. 모짜렐라 치즈인데 그 김치전하고 담아서 여기다 치즈 있으시면 치즈 넣어 조금만 넣어주세요. 모양은 만들고 싶은 대로 땡그랗게 이렇게만 만드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 깻잎 있죠? 요 깻잎에 밥을 싸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줘요. 이렇게 깻잎에 밥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요 채소가 안에 들어가 있고 밥이기 때문에 뭐 꼭 익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채소도 볶아서 다 넣었기 때문에 다 익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빨리 꺼내셔도 괜찮아요. 여기가 노릇노릇만 해지면 꺼내셔서 드셔도 돼요. 이게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똘똘똘똘 말아서 아이들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해서 먹여서 보내기도 좋아요. 밥을 계란 속에 풍덩 빠뜨렸다가 꺼내서 후라이팬에 넣어서 돌돌돌돌 이렇게 구워주듯이 겉이 바삭바삭 구워진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넣어서